시장에서 크게 튀고 있는 업종, 그리고 그 안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산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후로 중동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지속되는 가운데 방산기업 주가 오늘 장 초반부터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방산 업종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방산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 확산 우려가 커지자 이제 방산주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1년간 주가 상승률이 50%에 달하며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을 담은 ETF 플러스 K 방산은 최근 1년간 7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주식에서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 방산주들에게는 계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전시회가 열리면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 리스크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모멘텀이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이 국내 방산업계의 중요한 수요처인 점은 확실하고 중동 역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지역으로 유도무기 체제 밸류체인의 중동향 수주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장주로 보이는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시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 그룹과 함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높이에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드론까지 요격하는 다층 방어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레이저 대공 무기 및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출격하는 레일형 발사대를 공개했는데 고도 10km 이하의 저고도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드론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한화그룹은 드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주축으로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사용 드론을 비롯해 차세대 모빌리티까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보시면은요,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32만 원을 이탈 시 하락 추세로 보시고 지금 이제 신고가를 경신 중이기 때문에 진입한 가격을 손절가로 보시는 이런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거의 대장주격으로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에도 지금 7%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23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함께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LIG 넥스원은 이제 국제방위 산업전시회에서 40mm 초소형 유도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보병분대의 화력을 크게 증대시키면서 휴대성과 기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되며 기존 유탄 발사기에도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무기라고 합니다. 특히 소형 드론과 결합해 수문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유도 미사일은 도시전투나 특수작전에 매우 유용한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LG 넥스원의 로봇계가 독일군 정찰 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LIG 넥스원은 미국 로봇기업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 바 있는데 고스트 로보틱스 제품으로 테스트성으로 4대를 도입이 되었지만 로봇계를 독일군에 수출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LIG 넥스원이 이라크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2 공급 계약을 3조 7천억 원 규모로 체결을 했었습니다. UAE와 사우디에어 중동국가 수출 계약 누계액이 1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궁2 수출을 확보한 협력 기반은 향후 인근 국가와 해외 시장의 중장거리 요격체계 수출에
중요한 요인으로 기대가 됩니다. LIG 넥스원부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저 24만 원대 조금 약간 좀 매물대가 저항대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반등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24만 원을 좀 반등했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니 그때 돌파 매매식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유효해 보입니다. 네, LIG 넥스원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산주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번에는 석유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죠. 이 역시 중동 리스크와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국제유가가 지난주에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WTI 기준으로 배럴당 74달러 선까지 치솟은 상황. 이러한 가운데 지난주부터 석유 관련주들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석유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석유주도 이제 이란 이스라엘 중동전의 리스크로 이제 국가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 관련주가 이제 최근 이제 급등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타격할 시 뭐 핵무기 시설, 군 시설도 있지만 이란의 석유 시설을 표적으로 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중동의 정세 불안이 국내 석유 유통에 미칠 영향은 그지 크지 않을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개별 생산 시설 타격으로 국제 유가 수급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석유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며 급등 급락하는 이제는 큰 변동성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테마라 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흥구 석유 같은 경우 10월 4일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작년 9월부터 저점을 계속 올려주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이제 기존 최고가인 23,000원을 돌파하실 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는 보이지만 석유주는 이제 워낙 변동성이 심한 만큼 2만 원을 지지하는지 보시고 여기서 재상승하실 때 진입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구 석유 같은 경우 이런 석유 정유주가 지금 테마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이러한 석유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근거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국 석유의 경우에도 강세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한국 석유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좀 먼저 바로 보시면은요. 네. 23,000원 부분에 이제 매물대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점 보시고 23,000원을 돌파했을 때 그때 진입하는 것이 좀 유해해 보이고 다음 종목으로 중앙 에너비스 살펴보시겠습니다. 요번 이제 중동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석유 관련주로 이제 중앙 에너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주처럼 보이는데요. 네. 중앙에너비스는 이제 일반유와 LPG를 서울 경기 지역의 직영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10월 4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도 지금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최고점 3만 1,000원까지 이제 목표가로 잡으시고 보시되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으로 만약에 2만 6천원을 이탈을 하셨을 때 신속하게 좀 하락세로 진입하는 거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중앙에너비스까지 석유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업종으로 살펴볼게요. 업종으로 가면 바이오주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의 강세, 무서운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주인공 역할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로 다시금 알테오젠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현재 358,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도 현재 999,000원 선에서 이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주가 아무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다가 이번 주에 또 중요한 학회 일정도 다수 예정이 돼 있어서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주가 근데 좀 많이 올라온 종목도 많이 있어서 지금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바이오 안에서 좀 종목 본다면 혹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바이오 제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만큼 바이오 종목에 관심이 가면서 연말까지 주도주로는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9월 한 달간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알테오젠으로 3,300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네. 외국인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9월에 7조 이상 매도한 것과는 이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바이오주는 아시다시피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이고 유럽 종합학회 등 각종 학회 일정과 임상 결과를 앞두면서 상승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단기 고점 부담은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하겠습니다. 종목으로서는 지금 최근에 갑자기 급등한 이제 대화제약 먼저 좀 보시면은요. 대화제약의 급등 이유는 경구용 위험 치료제가 중국에서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을 받았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네. 이제 14,900원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14,900원을 돌파했을 시 그때 약간 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이고 16,000원까지는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네, 16,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바이오 안에서 요즘에 또 주목받고 있는 테마가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네, 테마입니다. 맞습니다. 이 안에서 블루엠텍도 많은 주목받고 있는데 블루엠텍은 좀 어떻게 분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블루엠텍이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의 국내 유통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10월 중순 이제 국내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는 이제 지난 4월에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지만 물량 확보 등의 문제로 국내 출시가 미뤄졌습니다. 위고비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도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하려 위고비 유통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루엠텍이 노보노디스크 제품을 국내 약품에 유통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위고비 출시까지 좀 변동성을 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이평선 24,000원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24,000원 선이요? 네. 네, 블루엠텍. 이제 원래 삭센다가 배에 있는 꿈의 주사인데 가장 인기가 많았던 비만 치료제이거든요. 근데 국내 매출액이 400억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위고비의 경우에는 출하가가 5배가량 높기 때문에 국내 매출액 800억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루엠텍 살펴봤고 알테오젠의 경우에요. 지금 네. 코스닥 다시 1위로 올라왔는데 물론 에코프로빔이랑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바이오주가 1위 올라와 있다라는 걸 보면 바이오주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테오젠은 향후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라고 혹시 보십니까? 예.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들어 이제 주가가 약 260% 상승을 했습니다. 시총 지금 19조 원 규모로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이제 다시 차지를 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초 대형 제약사 머크의 면역 항암 관련 기술 수출도 성상시키며 기술 이전 계약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제 ADC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국내 우선권 출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계약의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받고 있는데 마일스톤에 따라 상반기 영업이익도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 이제 9월 22일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 있는데요. 신고가를 이제 다시 돌파하면은 상방이 열려있는 만큼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22일 이평선 32만 5천 원을 좀 이제 지지하시는지 보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이오주 안에서 하나만 더 보고 싶은데요. 리가켐 바이오입니다. 오늘 정에서 한 1%가량 지금 현재 구간 쉬어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견조하게 들어와준 종목이거든요. 리가켐 바이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리가켐 바이오는 이제 대표적으로 항체 약물 접합제 ADC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자체에 개발한 링커 기술은 콘듀얼 기반 항체 약물 접합제의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콘듀얼은 ADC의 혈중 안정성을 높여 항암 효과를 높이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파이프라인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 임상 결과에 따라 주가 상승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좀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했더니 지금 잠깐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10만 4천 원 부분 지지하시는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10만 4천 원을 그럼 터치하게 된다면 좀 위험한 건가요? 네, 10만 4천 원 이탈을 하면 단기적으로 좀 하락세로 이어갈 수 있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데 좀 시세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의 공략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방산주, 석유주, 바이오 제약주 이렇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방산주의 시세가 오늘 가장 강하기는 합니다. 공략주론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공략주도 방산주에서 네. 가져왔습니다.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제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에서 성능 개량형 K2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네. 기존 K2 전차의 생존성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최근 전장에서 위험 요소로 떠오른 드론 공격에 대비한 전파를 교란해 드론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및 추락시킬 수 있는 장비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많이 발표됐듯이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 폴란드의 K2 전차를 이미 수출을 했고 1차 수출 인도 물량이 내년 마무리되는 만큼 연내에 2차 개혁 체결 가능성도 높으며 폴란드 K2 전차 물량이 늘어나면서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40%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차트를 보시면은요, 오늘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제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보시고 목표가 6만 5천 원으로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오늘의 공략주로 알려주시네요. 6만 5천 원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가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산주의 기세가 오늘 워낙 좋은 만큼 대장주를 따라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따라가는 건 좀 힘들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네. 지금 좋은 자리에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만큼 저기지만 이제 제가 현대로템을 지금 선정한 이유는 이게 지금 좀 끼가 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현대로템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략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실 만한 종목들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종목 압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